네, 이번 뉴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거제 둔덕면의 한 산길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남편 39살 A씨와 아내 B씨, 9살 난 딸과 6살 난 쌍둥이 아들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A씨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소주병과 맥주캔, 수면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 A씨가 1억 원이 넘는 은행 빚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일가족 5명은 A씨의 동생이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습니다. 부산인데 본가인데 서류 다 놓고 하니까 남자 그 동생이 찾아와봤어요. 와가지고 근데 못 찾으니까 친구를 한 거죠.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원룸에서 아이 셋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일가족 5명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